자,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자 꺾기 우주 챔피언 빈예서, 절대 꺾이지 않는 불사조 윤서령.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오, 특이한데 느낌이. 옷, 뭐야 옷? 옷이 뭐야? 어? 옷이 되게 뭐야? 무술? 무술 하나? 퍼포먼스 있나봐. 퍼포먼스. 와, 멋있다. 빈예서 양은 1라운드부터 화제성 1위, 마스터와 관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윤서령 씨는 3라운드 데스매치에서는 당당히 선을 차지한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와, 멋있다. 서령 씨 알바 끝나고 가본 거 아니야? 야, 뭐 또 대단한 거 준비했나 보다. 1차전에서는 빈예서 7위, 윤서령 9위. 누가 웃게 될까요? 발길 바쁜 두 사람입니다. 먼저 성공자 빈예서 양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윤서령 씨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고요. 끌어올려. 인기 엄청 많어. 성공자 빈예서 양이 부를 노래는 송가인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잘 부를 것 같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듣는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연재 찍고 시집 왔어. 연지. 연지가 뭔 뜻이지? 여보세요? 할머니! 응? 연지가 뭔 뜻이야? 연지라는 거는 옛날에 결혼할 때 볼에다가 빨갛게 양쪽 볼에다가 연지꽂이를 바르는 걸 보고 연지라 그러거든. 그럼 그거 결혼할 때 뺨에 바르고 막 결혼하는 거야? 빨갛게 동그랗게 쬐끼는 이거를 바로. 아, 이제 이해됐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할머니께 물어봐서 아, 이 가사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너무 잘 부르는데 할머니가 진짜 눈물 났으면 어떡했다. 너무 잘한다, 예스야. 잘하는데, 그, 대사 부분에, 첫 부분에, 조금 감정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볼 때는. 할머니께서 토요일을 항상 케어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노래도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나 다름 없어서, 할머니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모정 2 나오는 거 아니야? 잘하자 예서야. 파이팅! 파이팅! 와, 기대 된다. 사고 한번 칠 것 같다 해서. 꽃다운 열아홉에 현재 찍고 시집 왔어. 어이구야.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곡을 이해하고 부르는 거야.
자식을 키우시며 가슴엔 멍이 들어 고왔던 그 얼굴이 주름지셨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 정성에 목이 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빈예서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주 감정 잡고 있는 것 봐. 어머.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또 절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세상에. 빈예서양의 무대. 얘는 할 말이 없는 애야. 천재지 천재. 너무 잘했어. 나이가 느끼지가 않아. 어이없지. 너무 잘한다. 빈예서양 수고했고요. 대기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자 이제 후공자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의상이 약간 주몽 같죠? 다모. 빈예서양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고 하는데요. 무술 할 것 같은 무술. 어 있네. 뭐가 막 들어오네. 오 야 검. 어머 웬일이야. 와우 진짜 싸움이다. 진짜 싸움이야. 오 칼이야? 칼이야 칼. 감무. 어우야 저거. 저거는 연습을 엄청 하지 않고서야 다치지 않나? 재능이 시간도 많네. 짧았을 텐데. 오 멋있어. 칼 뽑았다. 칼 뽑았어. 재능이 많아. 재능이 많아. 윤서는 칼 뽑아서 화이팅! 뭐라도 쓸어야지. 제가 지금 현재 공동 9위거든요.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타테 안에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도 갈고 칼도 갈았으니까 정말 꼭 열심히 해서 타테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칼춤 추는 거야. 와. 야, 화이팅! 화이팅! 음악 주세요!
건무. 어디인가? 영화 한 편 봤다. 아니 저 짧은 시간 저녁 때 언제 배웠나? 언제 배웠어? 자, 우리 빈 예서양 같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여러분들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예서 윤서령 씨에 대한 점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관객 평가단 분들은 1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 너무 잘했어.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아이고. 와, 이거 어떻게 된다. 이야. 자, 이제 투표를 마감합니다. 품마스터 이거 먼저 들어볼까요? 저기 검을 좀 하셨었어요, 검도를? 아니, 이거 5일 만에 배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서령 씨 5일 만에 이렇게 마스터한 거에서 너무 놀랬고, 예. 곡 분위기 중간에 칼춤 출 때 뒤에 달 배경과 함께 진짜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오, 너무 멋있었어. 아. 역시 윤서령은 불사조인데 그냥 운의 불사조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에너지, 그 다음 실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맞다. 한 방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윤서령 씨는 매번 무대마다 사람을 정말 깜짝깜짝 놀래키시는 맞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 퍼포먼스라든가 무대에 대한 어떤 애정, 그런 진심, 이런 걸로도 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무대에서 진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서양은 저는 첫 소절 들어가는데 전혀 11살짜리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 그동안도 너무 대단했지만 오늘 진짜 한 번 더, 야, 나중에 진짜 얼마나 대단한 노래들을 들려줄까 항상 기대가 되는, 네,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주영은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경연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무대냐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와! 라는 환호성이 나오면 성공한 무대거든요. 근데 이것이 윤서령 양처럼 여기 전부 서서 다 숨을 죽여가지고 뭘 할지 다 기대하고 정말 마지막에 소리를 빡 지를 때 와 하는 환호성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소양은 뭐 저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소양 앞에서 누가 트롯을 얘기하고 누가 꺾는 걸 얘기하고 감히 누가 노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전문 심사위원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을 듣습니다. 파이널 장. 예소는 노래가 뭐 음폭이 커도 뭐 다 커버가 되고 기술도 좋고 감정도 좋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다 해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응원을 하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게 꽃다운부터 고생하신 어머님까지는 힘을 조금 빼고 시작을 했었으면 우리가 모정을 느꼈을 때 그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꽃다운 열아홉에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그런 음악의 볼륨도 조금 들어가면서 노래를 하면 더 완벽한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령 씨는 네. 우리 서령 씨가 선을 했었던 그 라운드의 에너지를 오늘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해냈고 생소한 퍼포먼스인데 어설프지 않아서 참 좋았고 오늘 이 무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팬이 된 것 같은.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서령 씨 미스트롯 도전한 여러 무대 중에 오늘 무대가 최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